진짜 그냥 마지막이라서 좋은 모습 보여서 이제 좋은 모습 보여서 입대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좀 더 잘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해서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입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저 일본은 전반전 지켜봤어요. 좀 북한이요? 뭐, 아 일본전? 네. 아무래도 일본은 뭐 패스플레이나 뭐 상대방이 뭐 압박을 강하게 하든 뭐 내려서서 지키든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. 패스플레이나 이런 게 좋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. 입대를 하게 되면 사실 경기를 뛸 수 있는 몸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군사훈련 때문에 한동안 좀 이렇게 영상편집을 찾기가 좀 힘든데 그런 면에서 이번 그 울산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. 그걸 나가려면 어떻게 본인이 울산 전주훈련부터 이번 동아시아 대회까지 이런 어떻게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고 작품을 해왔대요. 뭐 그렇게 제가 지금 100%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저 또한 그렇게 이번 소집 때 잘해야지 다음 소집 때는 제가 좀 몸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이번 소집 때 모든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했고 근데 또 너무 그게 또 신경 쓰다 보면 또 제가 너무 부담감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감독님이 원하시는 거나 그런 걸 빨리빨리 캐치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인생 준비하고 있습니다. 대회 우승이 걸려있고 또 한일전이라는 부담감이 같이 있잖아요. 선수단의 뭐 마지막으로 할게요. 네. 우선 분위기는 지금 충분히 대회 우승할 수 있는 기회도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뭐 그것보다도 한일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한일전 결과에 따라서 저희 이제 이번 동아시아의 소집한 것이 좌우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잘 준비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